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충북 괴산의 화양구곡 중에 구곡인 파천이라는 곳입니다. 오늘 제가 산에 온 이유는 어제 34차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. 그래서 항암을 하고 지금 현재도 5FU 인퓨저를 지금 차고 있는데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차고 지금 산행을 했고 또 이제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의 제가 남들이 보면 왜 항암제를 맞으면서 산행을 하느냐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경험상 항암을 하시더라도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움직이시고 움직일 수 있으면 걷고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산행을 하고 산행을 한다면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는 물론이고 건강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현재까지 1년 한 6개월이 넘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산행을 했고 또 저는 항암 주사를 맞고 주사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그리고 백두대간의 절반 이상을 완주를 했습니다. 병이 걸리기 전에 조금 시작한 백두대간 60년까지 올라왔을 때 항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대장암 진단을 받고 다발성으로 간에 전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을 했었습니다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산행을 시작한 것이 다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오는 날이면 그 이튿날 저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. 명산 높은 곳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까운 산, 가까운 곳, 내 체력에 맞는 그런 산행을 하다 보면 체력이 향상되고 또 항암의 부작용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부작용이 온 것은 누구나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겪는 그런 부작용이 제게도 있습니다. 없는 거 아니고요. 일단 처음에는 변비가 심해서 변비로 인한 급성 복막염이 생겨서 대장에 결장이죠. 결장에서 그 암이 있던 부분이 터지는 바람에 약 한 40cm를 그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했고요.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또 산을 찾았고 그래서 지금 변비는 거의 아직 완전히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구내염 쪽으로는 부작용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음식은 섭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입안이 얼얼할 정도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머리가 약간 그 어지러움증이 있고 또 두통이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 증상을 이야기하고 머리 MRI를 찍었는데
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큰 부작용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. 대신 제가 산행이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. 한 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고 어떤 때는 2시, 3시까지 그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릴 때가 있는데, 산행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잘 오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산행, 그리고 산행을 못하는 날은 집 주변에 강변을 걸으면서 체력과 체력관리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환우님들도, 환우님이 계시다면 걸을 수 있으면 운동을 하시고 체력이 길러져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면 가벼운 산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일반 평지길을 걷는 것보다는 산행을 하는 것이 한 10% 이상의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곳 지금 파천에서 도로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그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